안녕하세요. 빗썸경제연구소 서병희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앞에 장병국 대표님께서 이제 온체인 데이터 관련한 시장에 대한 시장을 분석하는 툴 같은 거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 순서를 같이 이렇게 들어보시면은 크립토 시장을 보시는 또 다른 시야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빗썸경제연구소는 리서치 센터 만 있는 게 아니라 정책 연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다른 리서치 센터와 좀 차별화되는 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증권사들이 연말이 되면 다음 해 연간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내년에 한번 연간 전망을 해보자라고 했더니 대부분의 분들이 크립토 시장 내일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연간 전망을 하느냐. 라고 해서 과연 그러면은 증권사나 기존의 제도권 금융에서 쓰던 툴들은 여기서는 적용이 안 되는 건가 이런 의문에서 이제 이런 연구들을 좀 하고 있고요. 이 결과물을 지금 책으로도 좀 출판을 하고 여러 방법을 통해서 방법론을 저희가 생각하는 방법론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발전시켜 나가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이제 크립토 시장을 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사실 이게 어떠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상품으로 보느냐 증권으로 보느냐 뭐 여러 얘기들이 있지만은 결국에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여러 크립토의 가격은 모든 것의 가격은 사실 시장에서 결정되죠. 수요와 공급의 함수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무엇일까? 증권시장 같으면 사실 경기가 있고 개별 기업의 실적이 있죠. 사실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투자 결정들을 하실 텐데요. 크립토는 굉장히 초기 단계의 시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제도권 밖에서 제도권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매크로 거시경제 환경 그리고 팔러시 규제 이슈가 또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뭐 최근에 이제 오늘 뉴스인가요 어제인가요 브라질에서 비트코인 결제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를 앞두고 있다라고 하니까 또 비트코인 가격이 상당히 올랐던 것을 확인하셨을 거고요. 테크니컬한 이슈들도 기술적 이슈들도 영향을 또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예컨대 뭐 이더리움 머지라든지 개별 프로젝트의 어떤 기술적인 발전 혹은 결함 뭐 그런 것들이 또 개별 코인 프로젝트들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맞다 틀리다는 없고요. 결과론적인 거겠지만 결국에는 어떠한 관점을 보고 시장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인지 당장 오늘 내일의 단기적인 것 말고 중장기적으로 그러면 이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도 한번 예측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여드리고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은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미국의 M2고 S&P 500 지수네요. 사실은 비트코인 가격, 다른 크립토커런시 가격도 사실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 사실 돈이 많이 풀리니까 이 돈들이 어디론가 가야 되고 주식시장, 채권시장, 그리고 크립토 시장으로도 흘러들어왔죠. 전 세계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뭐 최근 자료로 봤을 때는 이제 120조 달러, 그러니까 굉장히 크죠. 한 10, 우리 돈으로는 15경원. 뭐 이게 추산이긴 하지만 굉장히 큰 시장이고요. 크립토 시장이 한때 3조 달러를 넘어섰었습니다. 시가총액으로. 코인 그 이런 관련 사이트에 따르면은 그러면은 이제 120조 대 3조. 지금은 1조 아래로 아마 떨어져 있을 텐데 100분의 1이 안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떤 변동성도 좀 더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초반에는 이제 개인들이 주로 투자를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기관들도 많이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서 기존 그 주식 시장과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이는 그런 경향성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제 나스닥 크게 올랐더라고요. 4% 이상. 그 어떤 금리 인상이 굉장히 가파르게 오다가 도피시하게
0.5%를 올린다고 했는데도 굉장히 올랐죠. 결국에는 이게 그 금리 인상의 사이클의 끝단에 다가가고 있다는 시장의 기대가 반영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내년에 어쨌든 정점을 찍고 금리라는 건 내려올 것이다. 인플레이션은 잡힐 것이다. 여러 가지 공급망 이슈도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도 있지만은 어쨌든 시간이 가면 해결될 것이다 라는 기대가 가격에 선반영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증권사들이 그런 것을 금리의 어떤 인상이 마무리되는 시점, 그 다음에 경기가 저점을 통과하는 시점, 이런 부분들을 내년으로 보고 있고 경기 저점을 내년도 하반기로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증권 같은 경우, 주식시장 같은 경우 그 약 한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경기에 선행한다라는 이게 거의 통설인데, 그래서 1분기 늦어도 2분기에는 저점을 찍고 하반기에는 좀 올라가지 않겠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고요. 그렇게 전망들이 대부분 저 레인지 안에서 움직일 거다라고 전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른 크립토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오른쪽에 굉장히 재밌는 표인데요. 저희가 이제 비트코인을 디지털 골드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골드와 비트코인 간의 상관계수가 저희가 이제 최근 한 5년간 데이터로 돌려봤었는데 사실 골드와도 같이 같긴 했는데 0.6 정도 상관계수가 나왔고요. 오히려 이제 나스닥과 가장 크게 나왔습니다. 이것을 이제 그 드러켄밀러라는 굉장히 그 저도 좋아하는 미국의 헤지펀드 투자자, 오랫동안 투자를 해오신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살펴봤더니 빅테크에 투자해서 큰 돈을 번 젊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도 같이 사더라. 우호적이기 때문에 같이 사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오히려 S&P보다 나스닥이 높은 이유, 조금 더 전통적인 종목보다 기술주와의 연관성이 더 높은 이유를 그렇게 찾으셨고, 그래서 한때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나스닥 비트코인은 나스닥의 레버리지처럼 움직인다, 이제는.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런 점 때문에 이게 과연 그러면은 다른 자산, 기존 자산보다 어떤 해치하는 성격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논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의 이슈들을 보겠습니다. 사실은 그 최근에 이제 FTX 사태라든지 여러 사태들을 2008년에 리만 브라더스 뭐 포함한 금융위기 때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왼쪽에 보시면 저도 이제 그때 기억이 나는데 이름을 들어봤던 굉장히 컸던 베어스텐스나 뭐 리만 브라더스 이런 기업들이 안망할 것 같은 기업들이 막 무너집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끝나겠지 하다가 저 왼쪽에 보면은 정말 안 죽을 것 같은 데들이 무너져요. 그러면은 공포가 시장을 감싸고 저렇게 수직 하락하는 거 보이시죠? 처음에는 저 때는 정부나 어떤 그 금융당국 중앙은행의 조치들이 잘 먹혀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정말 악재가 다 터져 나오고 이것을 말아 올려주겠다. 그때는 양적 완화였죠. 이 발표 후에 쭉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 이쪽에 그 BTC 마켓을 보면은 비슷한 느낌이 좀 드시죠. 근데 이제 고민은 두 가지입니다. 터질 게 다 터진 거냐, 1번. 그리고 이게 떨어졌을 때 말아 올려줄 주체가 누구지? 저희 탈중앙화인데 탈중앙화된 이 시장에서 이 시장을 받쳐줄 주체가 사실 없습니다. 사이클, 비트코인의 어떤 사이클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바닥을 찍고 손바뀜이 일어나고 새로운 투자자들이 유입되는 시점이 다음 불장을 준비하는 단계였고요. 과연 그러면은 이 시장이 언제 바닥을 찍고 새로운 투자자들이 유입돼서 상승을 시작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남겠죠. 근데 이제 굉장히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이제 희망적인 얘기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보기만 해도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얽히고 설킨 뭐 VC라든지 거래소라든지 개별 프로젝트들의 이 얽히고 설킨 관계에서 굉장히 기존 제도권의 시각에서 보면은 일어나지 않았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FTX 가장 사실 최근에 큰 이슈가 됐다. FTX 그룹에서
알라메다 리서치라는 사실상 자회사죠. 고객 예치금을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 프로젝트에 투자도 하고 뭐 사실 로비 자금으로도 쓰고 흥청망청 개인 용도로도 썼다라는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상승장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빌려서 더 불려서 갚으면 되지라는 논리가 통하니까요. 근데 이제 사실 뭐 워렌 버핏이 하셨던 말씀인 것 같은데 물이 빠지고 나면은 누가 벌거벗고 수영하고 있는지 드러난다. 결국에 유동성이 빠지고 나니까 누가 벌거벗고 수영하고 있는지 여기저기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간에 기존의 제도권에서라면은 공시나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알려졌어야 될 정보들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었고 이렇게 연쇄적으로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뭐 지급 불능이라든지 출금 중지라든지 이런 이벤트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이제 표를 봤을 때 걱정되는 부분은 왼쪽에 빨간색 네모가 있는데 사실 두 군데를 좀 보고 있습니다. 저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탈 그리고 제네시스 그룹 쪽에서 출금 중지가 걸려 있는 게 사실은 저쪽 그레이스케일이라고 그래서 제도권에서도 통용되는 ETF와 관련된 또 발행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뭐 안 그러길 바라고 안 그럴 거라 믿지만은 이 부분이 만약에 하나 터졌을 경우에 제도권에서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던 수요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 시장의 어떤 신뢰가 굉장히 크게 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 하나랑요.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있지는 않지만 테더 쪽에서 알라메다 리서치에 뭐 어마어마한 테더를 USDT를 찍어서 지불을 했다. 근데 과연 그거를 충분한 그에 상응하는 리저브 자산, 현금 등 안전한 자산을 받은 거냐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사실 테더사도 굉장히 그런 너희가 어떤 충분한 리저브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외부에서 여러 가지 의문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는데 사실은 외부 감사라든지 그런 검증의 절차가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규제에 의해서든 아니면 고객들의 요구에 의해서든 이게 들여다봤을 때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밝혀졌을 경우 또 한 번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고요. 스테이블 코인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사실은 기존에는 크립토 시장에서 기축통화를 비트코인이 그 역할을 맡아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스테이블 코인이 그 역할을 맡기 시작한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가치의 변동에 대비해서 나의 계좌에 쌓아두었다가 좋은 프로젝트가 오면 투자를 하겠다. 근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들이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실 알고리즘이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절대 허용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중앙은행 정부가 아닌 다른 주체가 제3자가 민간이 달러를 찍어낸다는 것은 사실 달러 패권에 대한 굉장한 도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음모론이 있지만 어쨌든 지속될 수 없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은 지금 미카나 여러 가지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에는 달러를 맡기고 코인을 찍어내라. 그 달러가 들어오고 나간 양이 같으면 유동성에는 전체 유동성에 영향을 주지 않겠죠. 근데 이 부분이 사실상 그런 방식으로 발행되지 않던 스테이블 코인이 그런 규제로 인해서 발행량이 줄어들 경우 이건 사실 크립토 시장 내 유동성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당연히 좋은 건 아니겠죠. 그러면 어디를 주목해야 할 것이냐? 스테이블 코인 이전에 지금도 물론 그 역할을 상당 부분 맡고 있지만 기축통화였던 비트코인으로 다시 눈이 쏠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더에 대해서도 주목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비트와 이더 말고 나머지 알트코인의 경우 내년에 중요하게 봐야 될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리플 소송이죠. 증권성과 관련해서 굉장한 논란들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그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하위 테스트라는 개념이 증권성을 판독하는
기준으로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남의 돈을 빌려서 네가 사업을 하면서 이익이 나면 남에게 돌려주는 그런 약정을 가진 권리를 증권으로 봅니다. 근데 크립토 대부분의 크립토 프로젝트들은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그러한 법률 의견서라든지 이런 걸 제출해서 거래소나 다른 데 제출해서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논거는 우리는 탈중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자이면서 이 어떤 인프라, 이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가치를 같이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다. 단순히 투자를 돈을 맡기고 돌려받기만 하는 주체가 아니다. 라는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비트코인의 경우 누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별로 악유가 없는 것 같아요. 이더리움도 이미 사실 탈중앙화라는 측면에 상당히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자, 리플이 어떤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느낌이에요. 리플이라는 거는 사실은 처음부터 탈중앙화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비판이 있어 왔죠.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 이것보다 탈중앙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프로젝트들은 증권으로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거래소 기존 거래소 시스템에서 퇴출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서바이벌 게임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면 안전한 도피처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제가 앞에 썼던 내용인 것 같은데 똘똘한 한 채라는 내용을 그래서 써봤어요 한번. 똘똘한 한 채가 어디냐? 비트 이더 믿을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가 있다면은 크립토에서는 비트코인. 자, 지금까지 이제 너무 좀 우울한 얘기만 한 것 같아서 조금 희망적인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사실은 존버, 저희 이제 흔히 존버라고 하는 거에 가장 강력한 논거, 저희 4년 주기설 월드컵처럼 돌아오는 비트코인 반감기에 따른 저 거대한 불장, 올라탈 것이냐 지켜만 볼 것이냐에 대한 사실 포모가 지금까지 여러 불장들을 이끌어왔던 거가 사실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자 반감기 지금까지 보시면은 반감기 저 시점에 12개월에서 18개월 이전 정도부터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하는 흐름, 거대한 턴 어라운드가 일어나는 것들을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확인을 해 왔었죠. 자 이제 2024년 중반쯤에 이제 다음 반감기인데 그러면은 야 이제 슬슬 준비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저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여쭤보시면은 뭐 나쁘지 않다. 그 대신 분할 매수하세요. 분할 매수하시면서 비트코인 모아 가시면 뭐 또 오지 않겠습니까? 그 대신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자산 배분 차원에서 접근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도 얘기를 드립니다. 두 번째 이제 이더리움도 보면은 이제 상하이 업그레이드 이후 이제 스테이킹에서 풀리는 물량들이 또 쏟아져 나오는 단기적 악재로 분류될 수 있는 이슈가 있는데 사실은 이더리움이라는 프로젝트는 제가 IT를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거대한 로드맵이 있고 그것을 어쨌든 하나하나 약속을 지켜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모범이 되는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 스테이킹을 맡긴 사람들도 이더리움의 미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게 성공적으로 약속을 지키고 기술적 진보가 이루어졌을 때 그 네트워크의 가치는 더더욱 커질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장기적인 전망은 또 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5분, 6분 정도 남았는데 제가 이제 그 원래 이제 이렇게 좀 거시적인 얘기만 하는 것보다 사실은 이제 이런 강연을 하면 제일 좋은 게 끝까지 가면은 종목을 찍어드리겠습니다 하면 가장 열심히 보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래소기 때문에 종목을 찍어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이제 어떠한 테마들이 내년에 이벤트들이 어떤 시장을 이끄는 어떤 키워드로 떠오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간략하게 1분씩만 말씀드리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메타버스는 제가 하나의 키워드를 몰입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애플에서 XR 기기를 내년에 출시하는데 VR이라는 메타버스라는 게 아까 그 이승희 대표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너무 일찍 온 미래인 것 같아요. 사실 준비가 덜 됐는데 코로나라는 어떤 이벤트 때문에 붐이 너무 일찍 일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영화에서 보던 우리가 상상했던 그런 그림이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애플이라는 게임 체인저가 오큘러스도 물론 꽤 팔리긴 했습니다만 올해 안에 한 2천만 대 팔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애플의 로고에는 또 이 유저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뭔가가 있지 않습니까? 저 멋진 나는 저거 사서 어쨌든 쓰고 뭔가 힙한 느낌을 내고 싶어라는 유저들이 저 애플의 VR 기기를 많이 사고 기존의 애플 앱 생태계 안에 있던 개발자들이 저기가 커질 것 같은데 들어가 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어떤 우수한 콘텐츠들이 또 나오기 시작하고 거기에 충성 유저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거기 그 콘텐츠들과 그와 관련돼서 묶일 수 있는 어떤 프로젝트들,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한번 흐름을 탈 수도 있겠다. 물론 이거를 봐야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 주식 얘기를 잠깐 하자면 미국 주식 중에 이제 3D 엔진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죠. 뭐 언리얼이라든지 유니티라든지 확 떴다가 가라앉았는데 한 번 정도 다시 눈여겨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고요. NFT도 사실 뭐 올해 단어까지 뭐 갔던 기염을 토했었는데 사실 NFT는 저는 그때도 사실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이라는 건 수요와 공급으로 정해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공급이 너무 많아요. 공급은 거의 무한정인 느낌이고 수요는 한정된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NFT 기존의 기업들이 NFT의 본질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신세계 같은 대기업들도 NFT를 열심히 하는데 NFT가 결국 성공한 프로젝트들은 강한 커뮤니티의 결속력, 그에 대한 충성도, 로열티,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어서 장기적으로 이 안에서 머무르게 할 것인지 또 나도 저 커뮤니티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감정을 불러일으킬 것인지에 대한 그런 관점들을 조금씩 녹여넣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이제 대기업 유통 대기업들에서 발행한 NFT에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더라고요. 백화점 회원권 같은 느낌으로 혜택들이 붙어 있던데 과연 그런 욕구들을 기존 어떤 NFT의 성공 방식을 얼마나 잘 활용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뽑아낼 것인지. 그러면 물론 그 기업들의 주식도 어떻게 스마트하게 플레이하는지에 따라서 개별 종목이 갈 수도 있을 거고요. 우리나라는 뭐 클레이튼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특정 어떤 그 네트워크가 좀 NFT 발행이나 여러 가지 이제 활성화가 되고 참여가 늘어나면 반사 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겠죠. 뭐 경우의 수입니다. 생각해 보셔도 좋을 테마일 것 같고요. P2E는 요즘에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 P2E는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3만 불, 4만 불 가는 나라에서 이게 P2E가 잘 안 될 거예요. 벌기 위해서 플레이를 하는 게 맞는 거냐. 일부 저소득 국가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맞는 거냐라는 방향성에 대한 의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럼 PNE? 플레이도 하고 언도 하고 부수적으로 재미를 추가해주는 요소. 저희가 뭐 남자분들 당구나 골프나 할 때 돈을 조금 더 거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준비들이 되고 있는데 결국에 이건 규제 이슈인 것 같아요. 규제 이슈가 얼마나 전향적으로 이것을 끌어안을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그 본질을 잘 접붙여서 재밌는 게임을 킬러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종목들을 주목해보자라는 생각을 조금 했고요. 디파이는 저도 이제 금융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 이번에 최근에 연쇄적인 이런 시장이 침체되어 오는 과정들,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전통 금융에서 있었던 이벤트들, 좀 안 좋은 쪽으로의 이벤트들이 이 시장에서 똑같이 반복되는구나. 똑같은 비슷한 형태로 훨씬 빠른 속도로 반복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규제도 같은 기능이면 동일 기능형의 규제라는 논의가 나오기 시작하고 결국에 이 시장 자체가 글로벌이기 때문에 국제 공조가 중요하지만 어떠한 규제들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그 동향을 잘 봐야 됐고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디파이는 트래디셔널 파이낸스를 닮아갈 수 있고 트래디셔널 파이낸스 안에 디파이의 어떤 이런 스마트 컨트랙트라든지 이거를 활용해서 비효율을 없애려는 어떤 그런 시도들이 굉장히 들어올 것 같고 양쪽에서 그 플레이를 영리하게 잘하는
플레이어들을 좀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25분을 잘 맞춘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